취업이나 뭐 이직, 연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조금 좋아요. 근데 이제 주식이나 뭐땅 투자, 부동산 쪽으로 투자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수련신궁 자오련입니다. 오늘은 또 고운 한복을 또 입고 오셨네요. 네. 좀잘 어울리시네요, 선생님. 되게 잘 어울리세요. 선생님이 21년도에 좋은띠로 개띠, 벙띠, 돼지띠 뽑으셨는데 오늘 그래서 개띠분들에 대한 것만 한번 여쭤볼 거예요. 어떤 부분이 좀 좋은지 좀더 자세하게 나이대별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개띠분들 전체적인 총운이 올해 어떤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개띠의 총운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요, 사실. 근데 올해도 이제 작년보다는 좋아요.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는 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 상반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하반기 때부터는 대체적으로는 괜찮아져요. 그리고 내년부터 더 나아져요. 개띠분들 한번 나이대별로 한번 자세히 여쭤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28세 되신 개띠분들. 28이면 지금 뭐 직장이나 연애 문제. 그게 제일 그쵸, 그쵸. 크겠죠. 근데 이제 뭐 지금까지 조금 뭐 연애 문제에 대해서 좀 힘들었다 하면 우연한 자리에서 사랑의 결실을 조금 맺어질 수 있는 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28살 분들 중에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취업은 좀 어떻게? 그러니까 취업이나 뭐 이직, 연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조금 좋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뭐 이제 투자라든지 뭘 이렇게 인간사의 구설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는 개띠분들이 조금 조심은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투자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주식 많이 하는데 28살 개띠분들 주식하면 안 될까요, 안 그럼? 되고 40세 특히 이제 개띠분들 그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40세 개띠? 그럼 40세 개띠로 넘어가 볼게요. 그분들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고? 주식이나 뭐땅 투자, 부동산 쪽으로 투자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투자는 좀 조심해 주시고 차라리 적금을 해 두시는 게 이제 내년부터 봤을 때는 좋아요. 그리고 내년이 지나서 이제 뭐 모아뒀던 종잣돈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그러면은 좀 좋은 해가 될것 같고요. 올해 신축년에는 외국 여행이나 외국으로의 이동이 하반기에 조금 좋은 해예요. 그러면 뭐를 하실 때는 하반기 쪽으로 큰 일을 앞두고 뭐 해외로 나가거나 그런 일을 하반기에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52세 이분들은 좀 운기가 어떻게 보시는지. 52세 분들은 이제 어떠한 뭐 사업이나 내가 바라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해가 돼요. 하지만 52세 분들도 올해는 좀 투자, 주식, 땅, 부동산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내년에 하시는 게 나아요. 내년 설 지나고 하시는 게 좋고요. 64세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문서라 치면은 뭐 사업도 있을 거고 뭐땅 문서, 뭐집 문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문서를 가지고 움직일 일이 많아요. 근데 특히 이 문서는 음력으로 치면은 5월이 가장 좋은 달이에요. 곧이네요, 곧. 그러니까 내가 뭐 문서를 쥐고 싶거나 뭐 문서를 가져야 되는 그런 거는 음력 5월이 이 64세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달이에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개띠분도 어쨌든 좋은 띠로 뽑으신 거잖아요. 네네. 개띠분들한테 축하한다고 그때 누구라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전반적으로 우리 개띠분들 올해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부터 내년까지 쭉 계속 좋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해라고 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지켜주셔야 하고요. 그거를 꼭 구분하지 못할 때에는 제가 있잖아요. 수련신궁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오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